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앞서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 안고 조금씩 조금씩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태양광이 굉장히 네. 좋았고, 그걸 필두로 또 신재생 쪽이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상승 배경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일단은 유럽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었죠. 유럽이 뭐 뉴스만 좀 다르긴 한데 한 3천억 유로 정도 많게는 최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환율 감안했을 때. 그래서 2030년도까지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 그 예전 몇달 전인가요? 그 풍력 관련해서 한 450기가와트급으로 풍력을 늘리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태양광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그 발전 비중을 보니까 그 태양광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전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신재생하고 원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저희 한달 전쯤인가요? 그 원전 관련된 테마로 했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그 원전의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20% 후반 정도 됩니다. 27, 8% 되는데, 그만큼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담당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야,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인데? 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쪽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확장되겠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네. 벌써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라는 이제 확인 작업들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들 지금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을 먼저 놓고 보면은 태양광 내에서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OCI가 좀 가장 강한 느낌, 네. 폴리실리콘 쪽이 좀 그쵸.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판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발전량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사실 모듈 쪽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만 놓고 보신다면 그 패널을 만드는 OCI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조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 좀 우상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나솔루션처럼 그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주가가 그렇게 좀 맞아요.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그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제 제품을 다 공급받아서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 왜냐면 이제 그 이런 발전,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수준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단가에서 크게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임금 상승, 또 제품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을 더디게 해가지고 공급 자체가 좀 둔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은 약간 이제 중국 관련돼서 어떤 반사 이익을 조금 더 누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 관련해서의 그 위구르 지역인가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쪽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쪽을 좀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중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요가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게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에 맞출 수 있었던 부분들, 또 어쨌든 최대 생산처가 중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생, 뭐냐, 공, 납품을 못 받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맞춰서 공급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그런 게 또 이 태양광 쪽에서는 네. 반사 이익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해주셨고, 뭐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네. 것 때문에 아마 OCI가 어제는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딱 취임할 때만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네.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었거든요. 높았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태양광 협력을 하게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수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뭐 원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흐름을 보시면 약간 풍력적이 대세였어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근데 이제 태양광 쪽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거든요. 왜냐면 사막 지역도 있고 강한 대지가 많이 좀 뭐 사람이 안 사는 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프라 법안 그 통과가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또 금액도 뭐 어마무시한 금액에서 계속 축소되고 지금은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얘기도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 중간선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뭐야 제대로 되겠어 하는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뭐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서로 협력하자 뭐 한국의 도움을 많이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얘기가 주고받았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기업이 좀 중국 관련해서 생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태양광 수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수요에 상당한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해서 보면 미국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뭐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지금 반짝 투자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기업을 뭐 처참하게 무시할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안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결국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OCI와 하나솔루션을 선택하신 좀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사업이 크다라는 네, 점인가요? 그렇죠. 특히 하나솔루션이 미국 관련해서 어떤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최근에 네. 좀 완화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OCI가 하나솔루션 계약 내용들 서로 간 상호 계약 내용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아 태양광 시장이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런 것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수소 쪽도 요즘에 네. 기업 투자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고 또 투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수소법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수소 쪽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테마가 수소로 맞아요. 많이 집중됐었던 게 있죠. 최근에 좀 조용해진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수소 관련된 법 제정을 세계 최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소 발전,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법안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포커스는 이제 수소 발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에서도 지금은 이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어쨌든 뭐 차량용은 좀 덜 하겠지만,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수소 발전용으로 좀 사용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수소 탱크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좀 재반 시설이 필요한 게 있고, 또 이게 이제 수소 발전이라 해서 막 수소를 태우면서 막 발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기존의 어떤 법안으로는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정부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뭐 수소차, 뭐 수소에너지 막 해가지고 한참 맞아요. 테마가 부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이렇다 할, 뭐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뭐 니콜라 사태라든지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온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수소차나 수소에너지로 가는 건 맞지만 결국은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이게 인프라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그런 것을 동반시켜주지 못하니까 전기차도 엄밀히 따지면은 한 2008년, 9년 그때 막 처음 나오면서 와 이거 뭐야 해서 막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막상 이게 이제 시장에 뭐 이렇게 보급이 되는 지금도 뭐 보급이 된다고 해도 뭐 한 10% 내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투자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잘 선정해서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매매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가 정말 어려운 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그쵸. 그런 섹터가 아니어서 투자하기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까 뭐 수소차 내에서 그래도 선별해가지고 하나만 투자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네. 뭐 수소도 사실은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관부터 뭐 이동 생산 그쵸. 어느 쪽을 가장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결국 이제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수소 배터리 연료전지 쪽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이 법안을 했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충전소 설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곳곳에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저희 수소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크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뭐 풍력부터 뭐 수소, 태양광 어느 섹터가 그래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보세요? 저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적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이 프로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뭐 무시한다 그럴까? 조금 등한시하고 원전 쪽, 원자력 쪽으로 포커스가 급격히 맞춰진 이유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다 알지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단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많은 전기 발전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런 것을 좀 쉽지 않으니까 원전으로 조금은 이제 시각이 변화된 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원전을 가려고 해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 중국 이런 데 빼고는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데서 원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게 시간이 되게 장기화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맛만 먹으면 건물 위라든지 벽면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거 혹은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이제 해양 풍력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바닥을 계속 깨면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하는 기조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본다라면 태양광 관련된 섹터가 지금은 좀 더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풍력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1분기 실적에서 좋진 못했어요. 근데 기업별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월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적을 좀 약화시켰던 부분들이라서 저는 풍력주들도 약간 저점이 좀 확인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좀 핫한 거는 어찌되었든 태양광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풍력 쪽도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특히 어제도 유가가 3%인가 4%는 올라왔어요.
뭐 엄청나게 계속 고유가 시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빠르게 좀 설치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말씀처럼 태양광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장 빨리는 태양광 쪽 한번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저도 그걸 이제 바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적자 이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진했던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러면 말씀 기조라면은 그런 적자들은 상관 없이 앞으로는 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회사들, 뭐 OCI, 하나솔루션, 또 뭐 동국 SNC라든지 CSM인들, 뭐 앞에서도 좀 언급한 종목이지만 상강 ENT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은 흑자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그 뭐랄까 수주 잔고가 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중소기업들은 좀 적자 기업이 좀 여전히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많은 신재 이게 뭐 수소든 뭐든 어떤 회사는 시장을 좀 주도해 가고 있지만 어떤 회사는 조금 그 안에서 좀 도태되는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좀 대기업 중심 또 우리가 보면은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투자 발표 안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투자안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유가 행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모든 자원을 다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뭐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한가 가는 기업을 쫓아가다라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는 결국엔 에너지 쪽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을 해서는 우선은 트렌드를 부인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지금 선별 작업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각 섹터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 안에서도 지금 탄탄한 수주 잔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거쳐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